스타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락백에서 나온 스타라인 기타 백이에요. 일렉기타 전용 백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런 백으로 나왔습니다. 일렉기타용 스타라인 백이고요. 20mm 폼으로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고요. 그 위에 5mm의 폴리페닐 패딩으로 또 덧대어져 있어요. 안쪽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짠! 와, 이거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네. 네, 얘는 이제 여기에 껴서 양쪽 지지대로 사용이 가능하죠. 어? 이게 뭐지? 아! 이거를 붙이고 벨크로로 붙인 다음에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좀 튼튼하게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것만 있으면 이 접지 부분이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좀 많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벨크로까지, 네, 좀 더 이중으로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얘는 뒤에 백이고. 자, 안쪽으로 보시면요, 얘는 폼 패딩으로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어서 악기 보호에 되게 유용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벨벳 라이너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도 엔드핀 안전하게 좀 될 수 있게 이 가죽으로 좀 덧대어져 있고요. 여기 넥 부분에도 보시면 여기도 다 벨벳 라인으로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히든 포켓이 있다는 거. 짠! 네, 이게 뭐 작은 액세서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포켓이 있다는 게 또 없는 거랑은 또 달라가지고 뭐 보관할 때 되게 유용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벨벳 가방처럼 돼 있어요. 벨벳 가방. 네, 그래서 넥 보호도 되게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뭐 안정성이 좀 많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겉에 표면이 이제 밖에 외부 스크래치나 이런 마모를 조금 덜 하기 위해서 600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외장재를 사용을 했어요. 마모나 내구성에 신경을 썼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액세서리용 넥 포켓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헤드 외장 포켓. 얘도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안쪽에도 이중으로 또 되어 있네요. 찍찍이가 있고 그 안에 자켓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외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물건 빠지거나 뭐 가끔 우리 이거 안 닫고 다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얘가 닫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좋네요. 여기도 손잡이. 네.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이걸 또 잡았을 때 그립감이 달라가지고 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외쪽에 마모나 이런 거, 이게 방수 처리가 또 되는 생활 방수겠죠? 네, 방수 처리가 되는 외관 소재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단열이나 이런 게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타 악기 보호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게는 2.9kg 정도.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일반적인 소프트 폼 소프트 케이스 무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가격대는 7만원으로 네, 이것도 세일가라고 합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퀄리티에서 한 7만원 정도대로 개 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스트랩이 껴있는 상태로, 우리 자주 넣으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스트랩이 껴있는 상태로. 네, 넥을 보호하는, 얘가 진짜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하네. 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오, 자크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다 안정적이게 악기가 들어있다는 게 들려요. 안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레스폴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근데 레스폴은 그 헤드가 후퇴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젖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넥 보호대 쪽에, 지대 쪽에 다른 수납을 한 다음에 보호대를 빵빵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충분히 레스폴도 수납이 가능한 그런 기백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